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 간다고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해봐야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직원들도 꽤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저희 직원들은 인센티브제예요. 하는 것만큼 가져가라 라는 주의거든요. 물론 기본급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내가 당장 필요 없으니까 영업이 제일 잘 될 때는 그럴 때예요. 남편 부도 아이가 학원을 못 가? 이때 영업이 잘 돼요. 간절하니까 예, 물고 안 나와요. 크로징을 이건 내가 이 고객을 놓치면 내가 이제 옛날에야 뭐 진짜 연탄이나 뭐 쌀 한 줌이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. 그럼 뭐예요? 애 학원비예요. 이제 내가 학원을 못 간다, 뭐 학교를 못 간다. 이게 더 끔찍할 수도 있어요. 그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조금 굶으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비교가 되잖아. 막 다 오픈이 돼 있어서 누구 아들은 어디 갔고 누구 딸 어느 학원 가는데 그것처럼 눈물 나는 게 없잖아. 우리 애들한테 못 해주는 거. 그런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, 돈을 벌었을 때에 어떻게 이 돈을 써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희망, 목표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.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다,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동기부여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. 저도 참 고마운 게 아버님의 놀라운 유산, 부도와 구속 그 뭐 이거 있잖아요. 뭐 딱지 이런 거 덕분에 만약에 아버님이 부도를 안 맞고 그 되게 부잣집이었거든요. 저희 집이 자가용 타고 외제차 타고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 옛날에 70년대 외제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유명한 강남 8학군에 강남에서 근데 다행히 고맙게도 망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난이라는 걸 경험해 보니까 야 이건 아닌 거더라고요. 부자였다가 가난하니까 더 싫은 거예요. 주변이 다 부자거든요. 거기는 나만 가난해졌잖아요. 친구들은 다 그대로인데 그때서 아마 악착같이 좀 돈에 대한 갈망이 생겼나 봐요. 친구들보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. 돈 그 당시에 아이들은 돈 버는 건 관심 없었는데 전 돈 버는 게 관심 있었어요. 돈 벌어야 된다고. 그게 더 중요했거든요. 공부 잘하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폼나게 벌고 싶어.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. 성우도 되라 그랬는데 성우보다는 아나운서는 폼나잖아요. 근데 폼만 나지 돈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그만두고 쇼호스트 한 거예요. 돈이 좀 되더라고.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돈 맛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어떻게 동기부여 시켜주냐면 해외여행을 그렇게 보내주잖아요. 그게 이유가 다 있죠. 아세요 혹시? 네. 예, 말씀해 주시면.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워낙 네트워크 하다 보면 그것을 또 많이 당하고 물론 이제 우리 저 박사님 이야기 중에 제가 새로 깨우친 게 네. 그것은 결국 본인이 필요해서 갔는데 예. 그 사람이 만들어준 데가 그거를 실망할 필요 없어요. 그럼요, 그럼요. 참 중요하더라고요. 어우, 저 강의 많이 드셨네요. 예.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에 100명 만났는데 한 명 될까 얘기하죠. 근데 서론이 너무 기셔 지금. 단점이 좀 있다. 네, 제가 여쭤본 건 네트워크에서 왜 해외여행을 보내나요? 했을 네, 때 가족끼리 그동안 고생했던 거를 그러니까 정말 네. 그거보다는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지금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제가 네, 상처 안 받으시죠? 네, 전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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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칭을 하는 거니까 네.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. 누군가 질문했으면 결론부터 듣고 싶어요? 서로 다 듣고 싶어요? 결론. 예. 근데 말하는 사람은 서로부터 해요. 내가 왜 그랬냐면 또 시작해. 그냥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건데. 누가 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미안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냐면부터 나오면 난 듣고 싶은 게 미안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. 해외여행을 보내는 이유는요. 똑같은 금액의 돈을 그 돈은 사실 자기 돈이에요. 자기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네트워크의 법이 딱 정해져 있어. 더 못 주게 돼 있어. 그걸 적립했다가 나중에 포상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해외여행 보내는 게 훨씬 좋아요. 왠지 아십니까? 300만 원짜리 금송아지 받는 거랑요. 300만 원짜리 크루즈 타는 거요. 뭐 하실래요? 그러면 사람들 금송아지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6개월 후에 행복도를 조사해보죠. 만족도를 조사해볼까요?
예, 일주일만 지나면 금송아지 받은 사람은 기분 좋은 게 없어져요. 근데 크루즈 다녀온 사람은요, 한 10년 가요. 계속 얘기해요. 계속 얘기하고, 그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여행 상품 나오면, 오늘 저 갔는데! 이런 거. 경험으로 생기는 돈은 훨씬 오래 가요.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 보내고, 내 돈으로는 비즈니스 못 하는데, 비즈니스 태워 보내고, 막 그렇잖아요? 그게 좋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의 동기부여 시켜주겠다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. 동기부여.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. 최은주님? 네. 예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